봄길 부부. 지난 영상에서 수나이트 여사님과의 추억 참 재미있게 봤어요. 선생님의 인터뷰 영상을 만들면서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또 선택의 중요성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또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이 세상을 더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고요. 이제 인터뷰는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선생님에게 NLP와 봄길 부부가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에게 NLP는 무엇인가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봄길 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저희들의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NLP는 더도 덜도 말고 전업으로서의 직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국내 NLP 전문가들마저도 무언가를 겸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NLP가 혼탁해지고 힘이 빠져버리는 광경을 여럿 보아왔습니다. 해외에서도 전업이라 말하면 놀라곤 합니다. 직업으로 바라볼 때는 마찬가지 사정이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뭔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NLP를 통해 사람들이 본인들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제 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각자가 제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구라는 환경 안에서 우주라는 시스템 속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도록 그 역할을 발견하도록 순리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도구이자 삶의 길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자가 조화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짓들을 멈추게 될 것이며 그 덕분에 불필요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각자의 존재로서 제자리에서 역할을 해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만드는데 제 직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는 것이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NLP의 세계에 제 삶을 바친 상태이며 NLP가 더욱 발전되도록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칭 상담과 훈련, 세미나, 집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뭘 믿고 뛰어들었대? 잘했다! 말 그대로 특별한 제자 두 사람이자 한 부부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이 길에 마음을 둔 이들은 벌써 여럿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저와 가장 먼 곳에 떨어져 있고 자주 만날 수 없어 조금 안타까운 두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을 찾아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계절마다 찾아와주는 고마운 이들입니다. NLP를 저를 한때는 의심했고 한때는 의아하게 여겼으며 한때는 어렵게 여기기도 했지만 모두가 과정이었으며 온전히 믿고 따르는 모습이 기특하고 예쁩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발벗고 나서서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한때 주저하고 걱정하며 제자리에 머물기도 했지만 마치 믿고 따르라는 당부를 받아들인 양 금방 스스로 해냈고 드디어 그 길에 들어서기까지 했습니다. 어딘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이 길만큼은 절대 그런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대신 밟고 겪고 그 다음 과정을 넘겨주고 싶지만 괜한 말이 될 뿐이지요.
그것들을 다 겪어야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는 듯합니다. 운이 좋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몸소 겪으며 지나왔는데 지난해 2019년의 봄철과 가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따뜻한 공간을 제공해 주었고 그 안에서 늦은 시간까지 깊은 대화를 나누며 삶의 지난 고민들, 일상들을 나누며 묵은 때를 벗겨내는데 집중하던 부부의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몸을 뉘일 수 있었던 특별한 그 시간들 덕분에 그대 두 사람이 일상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델링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다행스럽고 다시금 고맙답니다. 한국의 끝자락 서울에서 또 하나의 끝자락 제주까지 연결할 수 있는 NLP 라인을 함께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함께 갑시다. 이제까지의 이야기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참, 그러고 보니 11월 6일이 선생님 생신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생일 축하드려요. 다음 인터뷰 때 봬요.